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비트 라운드 코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의 자, 여름방학 이후인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에 수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 많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던 거 계속 꾸준히 하는 거야. 오케이? 과탐에서는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늘 그렇다고 중화반응이라던가 양적 계산이 안 나올 순 없겠죠? 물론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예측이 되겠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시험에서 이번 수능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빅킬러 파트입니다. 그죠? 한번 이제 하반기 커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남해는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름방학에 이것도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실전 문제풀이 3, 4, 50입니다. 이게 실전 문제풀이고 따라서 여기는 뭐 기출 문제라던가 난이도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3450 문제냐? 그건 아니고 문항으로는 345 문제야. 네, 왜 이름이 3450이냐? 오케이. 345문제를 풀어서 몇 점을 맞자? 우리 50점을 맞자는 게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자, 345로 50점 완성하는 강좌가 되겠고요. 이 유형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크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OT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필수 서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는 뭘 외워야 되느냐? 이것도 외워야 되나? 뭐 그런 불안감이 좀 있잖아. 그죠? 또는 외웠는데 좀 까먹었어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또 거기 개념을 봐야 되나? 불안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 서머리, 기본 서머리에 대한 핵심 정리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문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전 문제 파트가 되겠고, 하나는 자료 분석에 대한 다지 선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표라든가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정답률을 결정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선다거든, 사실은. 그치? 자료는 되게 어려운 자료지만 기역, 니은, 디귿 선다가 쉬우면 우린 잘 맞춘단 말이야. 근데 맨날 보는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정답률은 떨어지거든. 그래서 한 자료에 대해서 그래프 또는 표 또는 실험 같은 게 나왔을 때 자, 그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걸다 꺼내는 거야. 그걸 다지 선다라고 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막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아마 개강 예정일이 7월 한 25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모의고사인데, 자, 빅킬러 모의고사랑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즌 1까지는 진행을 했고, 자, 시즌 2, 시즌 3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빅킬러 파트니까, 자, 꾸준히 문제 풀어줘야 되겠죠? 빅킬러 모의고사는 시즌 1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나눠서 개강을 할 거고, 자, 이때 여기 10회, 시즌 1도 10회였죠? 네, 요것도 물론 10회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개강은 역시 한 7월 한 20일 정도 예상합니다. 오케이? 다음 실전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이제 4페이지 문제가 포함되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 우리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물론 준비는 다 해놓는데 9월 평가원 이후에 바로 오픈할 거예요. 그 전까지 준비를 싹 해놓고. 그래서 9월 평가 보면 아, 4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윤곽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조금 회차불이 많겠지만 우리가 시즌1에서 8회분을 했기 때문에 요거 두개 하면 22회, 22회분일 거고요. 요게 9월 평가원 끝나면 바로 직후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풀어주는 거고, 자, 이 여름방학 때 포인트는 이걸로 아 선생님이 수강평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뭘알수 있냐면 이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 그게 뭐냐면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포텐이 언제 터지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제 똘똘하게 한 친구는 선생님이 스피드 빅킬러 유형 특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도 굉장히 많이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거든. 우리는 누가 많이 아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자료 분석을 잘하냐 좀 다른 말로 누가 문제 잘 풀어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신경 좀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꾸준히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수능은 20번 문제를 누가 풀어 못 풀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어떤 모의고사라는 걸 여러분이 풀었을 때 조금 느리다 또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기출 모의고사를 다시 풀기를 바랍니다. 기출을. 선생님, 저는 기출 3번 풀었는데요? 그렇지. 근데 3번 풀었어.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 봤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아, 이거 또 풀어라고 했을 때 또 푸는 게 맞는데 여러분이 푼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뭐 마더땡이라던가 땡땡 스토리 그런 걸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런 셈에 뭐 기출 500제 이런 건데 자 이거를 단원별이 아니라 이제는 모의고사 회차별로 즉 작년에 나왔던 3월, 작년 4월, 작년 6월 평가원, 작년 7월, 작년 9월, 작년 10월, 작년 11월 수능을 시험지로 뽑아서 다시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기출을 3번 풀었든 4번 풀었든 아직은 완성도가 낮은 거거든. 이때 한 번만 더 풀면 쫙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올해 모의고사인데 역시 3월, 그 다음에 4월, 6월, 7월 7월까지 봤으니까 여기까지는 회차별로 뽑아서 다시 한번 풀자. 요게 이번에 7월 봐서 알겠지만 7월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고 사실은 그쵸? 이 정도가 아마 수능 난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 너무 지금은 이제 1컷이 40쯤 되는데요. 이게 수능 들어가면 이런 스타일 나오면 50도 나올 수 있어요. 1컷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비킬러에 좀 더 강세를 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사실은. 아무튼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거고요. 그게 바로 공부인 거거든. 쐐기를 박는 공부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페이지 19번, 20번 같은 문제 조금 더 힘을 만약에 뺀다고 한다면 그래도 변별력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EBS에서 연계를 좀 더 많이 하겠고 EBS에서 어떤 걸? 자료죠 결국은. 그죠? 뭐 중심으로? 표, 그래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선생님 저 했는데요? 당연히 했겠죠. 그때는 이제 문항을 풀어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좀 더 여러분이 출제위원인 것처럼 생각해서 보는 게 좋아. 오, 이 표 괜찮은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남아. 야, 이 그래프는 되게 안 나왔던 거였는데? 뭐 이런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당연히 이거는 수특도 있고 수반도 있으니까 입에서 꼭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능 직전 한 열흘쯤 남았을 때 다시 한번 펴봐야 돼요. 근데 폈을 때 이런 거지 여러분의 수능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수특을 폈을 때 표시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수능 전에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수능 열흘 전에 할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문제 막 풀잖아? 그러면 야 수능은 열흘 남았는데 문제는 다 풀었고 개념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점수는 좀 아직 덜 나오니까 불안하고 그러면 할 게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위원인 것처럼 공부하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메인 선생님의 남아있는 커리어가 되겠고 물론 이거 이외에도 9월 평가원 끝나면 분석특강 9월은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네. 9월 평가원 분석특강 할 거고 수능 직전에 최종 점검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재밌고 잘 따라하시면 되겠고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모든 건 자신감이야.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자신감 생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딱 하나밖에 없죠. 여름에 계획을 좀 더 빡세게 세우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주고 외우고 외워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